지금은 다섯 개를 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. 제가 미래점을 준비할 때는 26살 때 시작을 했어요. 그땐 서리언 살롱이라는 방송에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. 그때 촬영을 할 때쯤에 헤어 디자이너로 점점 인기가 생길 때였어요. 제가 유튜브도 시작했었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로미 선생님? 좀 유명하고 딱 보니까 진짜 그냥 그 사진 그대로신 거예요. 준비를 많이 했죠. 의상이나 좀 어울릴만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인기가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좀 빠르게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좀 규모를 좀 크게 한 건 아니었고 규모를 좀 크게 하진 않고 모아두었던 돈을 제가 작게 모아두었던 돈과 함께 빚과 함께 오픈을 했었죠. 로비쌤이에요. 오늘은 저희 매장을 소개해볼까 해요. 저희 로비살롱 보여드릴게요. 짜잔! 제 친구가 이렇게 큰 하원을 보냈어요. 저희 백호 리미와 연이라고 해서 소연이랑 혜림이가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큰 하원을 보내줬답니다. 짠! 짠짠짠! 저희 꽃도 심었어요. 이때가 제가 오픈한 지 진짜 처음이었는데 진짜 촌스럽네요. 저희는 4명에서 시작을 했어요. 저희는 4명입니다! 지금은 40명? 지금은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많은 발전을 했죠.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막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해야겠다. 내가 이 빚도 있고 어린 나이에 빚이 있다는 게 되게 컸거든요. 저한테는 몇 천만 원 이렇게 큰 돈을 빚을 지어서 매장을 오픈한다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했던 거 보면 좀 무모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정말 그런 빚도 마찬가지지만 좀 매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. 롬스뷰티예요. 와, 이거는 제가 인테리어 하려고 준비했었을 때였는데요. 와, 너무 신기하다. 진짜 촌스럽다. 어떡해. 여기는 정대예요. 너무 애기 같은 것 같아요. 저희 2호점은 의정부에 있습니다. 처음에는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매장이 오픈을 했는데 막상 막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던 매장 중에 하나였는데 좀 그래서 제가 이제 1호점에서 열심히 벌어서 2호점에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조금 사실 힘들긴 했지만 좀 직원들한테는 티는 잘 안 냈어요. 그렇게 막 티를 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저희 같이 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노력해서 지금은 좀 원탑 매장 중에 하나? 그래도 정말 자리를 잘 잡아서 단골 손님이 정말 많은 샵 중에 하나예요. 그 매장이. 저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는 2호점이죠.
다들 열심히 해줘가지고 진짜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줘서 한 정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졌어. 손님이 많아지고 그때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1호점 뿐만 아니라 2호점에서도 저희 제자들이 정말 다들 열심히 일하고 매출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이때는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었네요. 진짜 사람이 너무 살이 많이 쪘어. 완전 통통해.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쪘을 때가 70kg까지 쪘던 것 같아요. 최고 몸무게가. 지금은 한 48kg에서 50kg 정도 됩니다. 일하다 보니 살도 많이 빠지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이 끝났어요. 지금 이제 바이로그로 갈 예정입니다. 아, 이사해요 저희. 이제 채원쌤과 짜니쌤은 글로 갑니다. 바이로그로 갑니다. 정든 집을 떠나요. 그때 다들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. 이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. 사실 몰라요. 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있었어요. 사실 저는 매장을 엄청나게 많이 할 생각은 없었어요. 지금처럼 막 6호점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3호점을 차리면서는요 원래 장사가 잘 되는 샵은 한 2개 정도까지만 잘 되고 보통 3개까지는 조금 부담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또 운도 좋아야 되고 준비도 많이 되어야 있어야 하고 지금 보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이때 2호점을 차리면서 느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보완해서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잘 됐죠? 전략적으로 되게 교육도 많이 했죠. 제가 잘하자 얘들아 고객님들한테 잘하자 친절도 해야 되지만 머리도 잘해야 된다 맨날 하는 소리죠. 아 4호점을 맞아요. 아 진짜 4호점을 준비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왜냐면 이때는 제가 전국 세미나를 했거든요. 그때 서울, 부산, 대전 미용인들을 위해서 이제 저의 생각과 경영에 대한 그런 세미나였어요. 너무 정신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오픈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근데 물론 지금 뭐 처음부터 막 잘 되는 매장은 없어요. 사실 다 서서히 바빠지는 거지. 그렇지만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고객님들이 재방손님도 늘면서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아직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6개월 됐나요? 제가 일산 출신 디자이너였는데 강남으로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서 저를 아셨던 단골 고객님들이 좀 많이 생각났었어요. 저의 고향 같은 곳이죠. 그래서 꼭 일산에 차리고 싶었는데 일산에 웨스턴돔이라는 제일 좋은 번화가가 있어요. 그래서 그쪽에 자리가 생겨서 제가 아주 크게 오픈을 했답니다. 그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일산에 다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러고 컬러바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답니다. 진짜 야심차게 준비했던 컬러바예요. 근데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 만족스러워요. 지금 일산점은 매장이 너무 커서 사실 인테리어 비용도 좀 만만치 않게 들었지만 정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. 먼 미래를 위해서. 오늘은 컨셉이 있어요. 오늘은 사장님 컨셉 느낌으로 옷을 입어봤는데요. 이렇게 저의 샤넬 클러치도 함께 메고요. 롱 원피스를 입어보았습니다. 오늘은 제가 6호점을 계약을 하러 가기 위해서
오늘 미사로 가볼 예정이에요. 네. 바이룸. 네. 룸미 살롱 바이룸. 제가 6호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, 3호점이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매장이 좁았어요. 그래서 진짜 확장을 할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좀 더 크게 예쁘게 다른 컨셉의, 약간 비슷한 컨셉이지만 다른 느낌의 매장을 오픈을 하자 생각을 해서 6호점을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. 그게 바로 블랙로빈. 너무너무 좋아요. 저는 제가 전 직원을 교육을 하고 외부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요. 제 원칙 중에 하나예요.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직접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분점에 가도 본점에서 시술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정말 고객님들이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싶었어요. 이게 제일 저의 경영 방침 중에 하나예요. 느낌은 다른데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. 뭔지 알겠지? 근데 그래도 밸런스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거든? 앞으로의 계획은 저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저로 인해서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.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. 열심히 할 거예요.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더 열심히 살 거예요. 화이팅!